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아, 저점을 찍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락 국면을 전환하진 못했지만 오늘은 이더리움과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이 상승 전환하면서 반가운 초록불을 연출했습니다. 그럼 코인 360페이지와 함께 살펴보시죠. 비트코인과 리플, 이렇게 상위 코인들이 여전히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0.15% 내린 $3,200 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리플도 전일 대비 1.25% 내린 상태입니다. 또 하락세 시장 상황만 먼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1.71% 내렸고요. 비트코인 SV는 그보다 더 내린 4.9%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초록불을 켠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더리움을 살펴보시면 0.06%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어제장에선 $83를 상회했지만 오늘장에선 약 $1 정도 오른 $84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오스가 지금 4.71%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시총 하이코인들이 초록불을 많이 켜줘서요. 비트코인과 리플 등의 안타까운 하락세에 약간의 위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자세한 순위 살펴보시죠. 네, 우선 시총액을 살펴보시면요. 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 1024억 달러에 형성돼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점유율 같은 경우는 어제와 비슷한 55.2%로 집계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때 1010억 달러로 내려앉았던 시가총액이 1020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제 자세한 순위 아래로 내려가서 살펴보시죠. 다행히도 강보합 형태를 보이는 톱10 코인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코인 360 페이지에서와는 달리 대장코인 비트코인도 여기서는 상승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0.26% 24시간 기준으로 약간의 강보합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리플은 여기서도 0.8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어제 지지선 가까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네요. 또 이더리움 0.57%의 상승세, 약간의 강보합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테더가 지금 0.13%로 하락한 상태고 뒤이어서 스텔라도 1.33%의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스가 전일 대비 가장 높은 시가총액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5.23%의 상승세로 전환한 상태이고 스텔라루멘과의 비교했을 때는 스텔라루멘의 시총액이 지금 18억 3천만 달러, 이오스는 17억 3억 3천만 달러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제장에서는 이오스가 스텔라루멘의 시총액을 추월을 했었는데 다시금 스텔라가 앞선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20위권 안에서 더 살펴보시면요. 지금 소수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강보합 형태를 제외하고는 아이오타와 대시가 3.92%, 4%대와 대시의 경우에는 8%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죠. 조정된 거래소 순위 어제와 변동이 없이 1위 바이낸스, 2위 OKX, 3위 후오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거래량을 좀 늘려갔었는데 오늘장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거래량이 24시간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1위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21%의 하락세, OKX는 15%, 후오비는 24%로 거래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위에 지금 랭크된 도비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64.17% 비교적 큰 폭의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5위부터 8위까지 지금 디지파인엑스, 코인베데, 비트제트, 바이박스까지 다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어제 30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30위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31위에 랭크돼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27% 거래량 줄이면서 아직까지도 네, 2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빗썸에서의 순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빗썸에서의 순위, 네, 비트코인이 지금 전일 대비 0.78% 내린 364만원의 가격 형성돼 있고요. 리플도 여전히 2.43% 내린 3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은 보합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스텔라루멘도 하락세를 보여서 2.72% 내린 107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00원대가 깨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100원의 지지선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EOS 상승세를 계속 보여줬는데 빗썸에서도 역시 3.1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2,14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EOS도 마찬가지로 2,000원대가 깨질 거라는 안 좋은 전망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2,100원대로 올라서면서 네, 2,000원대가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뒤이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26,930원 가격 형성돼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여기서도 맥을 추리지 못하고 각각 3%대,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뒤이어서 지금 에이다와 대시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8%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빗썸에서는 약 7%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2,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강세를 보여줬던 웨이브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약 3%대 상승세로 지금 2,786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의 가격으로 넘어가 보시죠. 업비트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3만 8천원으로 빗썸에서의 364만 2천원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약간의 가격이 내려간 상태이고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스텔라루멘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오스와 이더리움이 지금 강보합 형태를 띠면서 이오스가 4.14%의 상승세로 2,140원의 가격 형성돼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상승세로 95,000원 선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세타 토큰 얼마 전에 업비트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쭉 내려가 보시면 세타 토큰은 아직까지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46.2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웨이브 한번 보시면요. 웨이브 5.13%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빗썸에서와 같이 네, 지금 업비트에서도 2,700원대 가격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과 낙관적인 전망이 함께 혼재하고 있는데요.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여러 시각들 뉴스 기사 함께 보시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뉴스로는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조금은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 뉴스 BTC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거의 죽었고 이렇게 라이트코인은 생존해 있는 상태라고 기사의 소제목을 적어두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현재 2018년도 최저치인 3,200선에 머물고 있는데 16개월간 저점을 상회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는데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게 나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알트코인이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웨이브와 리베인이 다행히도 하락세를 전환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펌프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최저치를 갱신하며 경미한 회복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총 시가총액은 한때 1,010억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사는 시가총액이 곧 두 자릿수가 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여러분들의 PC를 노리는 암흑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선 크립토재킹 멀웨어가 성행한다는 뉴스입니다. 크립토재킹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가장 큰 사이버 위협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사이버 보안 리서치 회사 카스퍼 스킬앱에 따르면요. 암호 해킹은 중동과 터키 및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4건의 멀웨어 범죄 중 1건 이상이 크립토 마이너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크립토 재킹 범죄는 PC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부터 2017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스마트폰 해킹 공격이 9.5%나 증가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섭게 잠식할 범죄 크립토 재킹을 막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도 해주시고 또 기사에 따르면 암호 해독 교환을 명목으로 요새 북한 해커들이 접근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론 우리나라로선 약간 부러운 뉴스가 될 텐데요. 코인페이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현재 15개국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15개국은 이렇게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튀니지, 우루과이, 에콰도르, 세네갈, 바하마, 퀴라소, 신트마르턴, 동카리브 연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관한 기사 더 살펴보시면요. 암호화폐 기술의 발전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들었는데요. 앞에 기사는 약간 상반된 분위기죠. 본 기사에선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또 다른 통제 권력을 위임받아서 디스토피아, 즉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받는 가상현실의 모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을 들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현재 현금 사용을 없애고 디지털 통화를 통해 국민들을 통제하려 한다고 합니다. 중국중앙인민은행의 부총재 페니 이페이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통화가 전적으로 현금을 대신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 국민들은 모든 디지털 거래들의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심지어 비트코인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중국의 공산주의 정책 이념의 이데올로기적 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공격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대 위치에 있는 이 비트코인을 언제든지 중국 국가 정부 당국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통제를 할 수 있다고 기사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하면 유용할 수도 있는 정부의 암호화폐 지원과 규제 정책이 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온라인 지불 시스템인 페이팔을 통한 인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코인베이스의 미국 고객들은 페이팔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국가의 이용자들도 2019년까지는 정식 서비스가 출시가 돼서 그때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과거 2016년에도 페이팔과 협력을 이루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이 되진 못했지만 이번 페이팔 인출 제도를 도입한 것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선 및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이 기존의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뉴스 기사였고요. 안 좋은 시장 상황에 낙담하실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지만요.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가볍게 또 한 주를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